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미국은 어떤가? 이번 코로나19의 파고를 넘어서는데도 미국이 어떤가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미국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은 지금입니다. 속속 전해지는 미국 소식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코로나19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뚜렷한 특징은 실업자가 33배 급등하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3월 넷째 주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4만 8천 건으로 폭등했습니다. 참고로 평상시인 2020년 1월 31일은 20만 1천 건에 불과했고 평상시에 비해서 33배가 급등한 셈입니다. 이 수치는 골드만삭스와 모간 스탠리가 각각 제시한 전망치인 550만 건과 450만 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두 번째 뚜렷한 특징은 실업자 급등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3월 셋째 주에 328만 3천 건의 실업수당 청구가 넷째 주는 두 배 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2주 전과 비교하면 1천만 건 이상이 늘어난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밝힌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은 호텔, 제조업 그리고 소매업 등으로부터 해고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21만 명을 넘어서면서 고용시장 환경이 앞으로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 EPI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전되면서 오는 7월에는 2천만 명의 근로자가 일시 해고나 무급 휴직 상태에 처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세인트루이스의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4,700만 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직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미국 실업률이 31.1%까지 치솟게 될 것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치를 제시합니다. 이 수치는 1929년도 대공황이 덮쳤을 때 대공황의 절정기인 1933년에 기록한 아주 놀라운 실업률인 24.9%를 웃도는 기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미국 대공황 때보다도 이번 위기가 고용시장을 더욱더 얼어붙게 할 것이다. 이런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전망치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건실한 소비 증가에 힘입어서 미국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치인 3.5%를 기록했습니다. 콘스턴트 헌터 KPMG LLP의 수석 에코노미스트는 이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노동시장의 감소 속도와 규모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몇 구간 또 몇백만 건의 실업수당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세 번째 뚜렷한 특징은 대출 연체율의 급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매출 급강은 부동산 대출 연체율을 급등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타격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몰골 충격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지급하는 업체인 칼리버스 홈론스의 최고 경영자인 산지브 다스는 4월 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자신이 접하게 됐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3월 29일 하루에만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8천여 건의 고객 문의가 있었다. 상황이 엄청나게 급변한 것이다.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날은 매달 1월에 몰려있는데 이 날을 앞두고 고객 문의가 폭증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른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주택시장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충격이 덜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후폭풍이 주택시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문제가 없던 가구들이 핵으로 수입이 끊기면서 원리금 상환과 대출이자 상환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아주 큰 사회 문제로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칼리바 홈론스의 산지브 다스 최고 경영자는 4월 1일 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주택용 모기지 시장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실업난이 더 심해진다면 2008년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절정이었던 2009년에는 3개월 이상 연체율이 9%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수치는 9%가 아니고 40에서 50%까지 치솟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에 있는 어번연구소는 3월 27일 날 연구 보고서에서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실업률이 40%까지 치솟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2,920만 명의 가구가 현재 사는 집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들 가구가 사는 집을 유지하려면 6개월간 1,620억 달러, 약 20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어번연구소는 정부가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서민들이 사는 집을 장기간 유지하는 데는 부족한 돈이다, 이런 지적도 합니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약 9,200만 가구 가운데서 대출 없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가구는 3,000만 가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초점, 코로나19의 경제 후폭풍의 모든 문제의 핵심 사안은 매출 급감입니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제조업으로부터 시장에서 전방위적으로 해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모든 그런 대출 원리금 상환, 이자 상환, 그 다음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가 중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업 부동산 시장, 주택용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이들의 투자한 부동산 관련 펀드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결국은 이 부분이 실물 위기가 금융 위기로 전이되는 그런 모양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4월 1일 날 모간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미국 부동산 리처 지수는 다우진수의 하락폭인 26.4%보다도 훨씬 낮은 33%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이 불가능하다면 1929년에 대공황급에 맞먹는 깊은 경기 침체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번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